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백성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헌신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아르타크셀크세스 왕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은 456g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재건하는 데 온갖 정력을 쏟았으며 한 치의 땅도 사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을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으며 또 내 식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 외에도 유다 사람 150명의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유다 총독 시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자비로 많은 이들을 먹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느헤미야를 통해 헤아려 봅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는 느헤미야를 보며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하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